진짜 여러 가지 동시에 되게 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계시지 않아요? 있어요.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진짜 더 많아지신 것 같아요. 엔잡러들. 그러니까. 그치, 엔잡, 너무 부러워. 엔잡이라는 말이 생겨날 줄 몰랐어요. 어떻게 현무님은 다 되세요? 아이들도 지금 육아까지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마음은 진짜 너무너무 다 잘하고 싶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죠. 아니 나는 집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빨래랑 설거지를 동시에 하는 것도 엔잡이야. 그 정도로 사실 그럼 난 엔잡이야. 티도 안 나지만 집안일도 진짜 많고. 잠깐만. 어머나 선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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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에서 볼 때는 할렐루야. 지내셨어요? 네, 뭐 그냥 여러 가지 일 중에서도 사실 뭐 요즘 많은 분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냥 주 안에서 많이 웃으려고 하고요. 와. 어차피 나만 못 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다 같이 못 보고. 아멘. 그 안에서 기쁨과 충만을 얻으려고 합니다. 아멘. 우리 빚진러들, 저처럼 빚진러들, 빚 감고 있는 빚감러들. 네. 나만 힘든 게 아니다. 나만 그럼요. 힘든 게 아니다. 지금 네. 알려주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사실은 뭐 방송은 뭐 꾸준히 뭐 한두 개씩 계속 하고 있고요. 한국 연예인 자살 예방 협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또 본의 아니게 연예인 1호 상담 심리학 박사가 됐는데 전 세계에 저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연예인들 뭐 회복 운동, 또 연예인들에게 또 주님의 메시지 전하는 운동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야, 벌써 그냥 나오셨는데 여기서 박수 치고 나와. 네. 그냥 뭐 더 이상 뭐 너무 짱이다. 자 이제 집에 가셔도 됩니다.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네. 유튜브를 네. 하시는데 11만 구독자가 네 달 만에 한 11만이 됐는데 방송에서 좀 희망을 드리려고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또 찬양도 부르고 그랬는데 두 분처럼 노래를 못 불러서인지 안 들어와요. 그래서 맨날 100명, 200명, 100명, 200명 하다가 우연찮게 그 미스터 트롯 그 탑세븐이 나오는 프로그램에 영탁을 좀 무명 때 행사를 같이 몇 번 했었는데 네네. 제가 MC를 보고 그 친구는 무명 가수로 왔는데 그 얘기를 해주고 또 이명웅 씨 얘기를 하고 이찬원 얘기를 하고 또 김호중 또 뭐 정동원 왜냐면 이 특징이 한 명이라도 이름 빼면 팬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장민호, 김희재 방송을 하다가 아, 지금 줄줄줄줄줄줄 자막도 잘하셔야 됩니다. 4개월 만에 11만이 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걸로 또 다른 물론 이제 외부적으로는 왜냐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강연을 갈 때 하나님 얘기만은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쵸, 종교가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되 타종교 분들이 들어와도 상관없고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 좀 사랑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지금 대학 교수 상담 심리학 박사고 네? 교수죠. 또 권영찬닷컴 대표죠. 으흠. 또 기업 강연가고 또 저도 방송하는 연예인이죠. 네. 그리고 엄마 아빠고 우와. 또 이제 기부를 하려다 보면 요거 갖고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세계 회사 총괄 마케팅 이사랑 대표 이사를 맡다 보니까 요거 요 대학 교수 한 6개 정도 되네요. 아니 오늘은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은 특별히 원래 공중파나 종편에서 와달라면 안 와요 잘. 왜냐면 이제 방송의 필요성을 못 느꼈어. 내가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전화 와서 시청해서 어우 주여 드디어 저를 써주시는군요 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그런 방송이에요. 네네네. 진짜 대표님의 한마디가 지금 또 이걸 들으면서 누군가는 살아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삶을 가득 나눠. 근데 뭐 제가 두 분도 워낙 바쁘신데 출연이 얼마 안 된다는 얘기 들었어요. 아니 뭐 기도 응답 받고 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저희만 그런 게 아니래요. 네네네. 여기 계신 분들도 박봉 맞아요. 뭐 그런가 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네. 뭐 여기서 누구 박봉러들 네. 네, 그냥 우리 열심히 하는 거죠, 그렇죠? 감독님 울지 마시고 울지 마세요, 하나님. 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사실은 제가 상담 심리학을 해보니까요, 철학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서양에서는 기독교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돈, 명예, 건강 뭐 다 좋아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내가 왜 살까? 내가 왜 행복해야 할까라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돈이란 거 어차피 내가 아는 회장님들요 돈 다 못 갖고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씩 조금씩 해서 기도의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면서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시간 쪼개기를 하다 보니까 왜 개그맨은 사실은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상담 심리학 교수는 다른 내용을 한 게 아니라 네. 학생들에게 일반 시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얘기하더라고요. 또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안에서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자살 예방 상담센터 소장 같은 경우에도 연예인이 힘들 때 다시 왜 살아야 되는지 얘기 그리고 내가 아팠던 얘기 또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보는 또 연예인들이 있더라면 삶은 자꾸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게 다 연결돼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정말. 뭐 도와주시는 분, 시간 관리를 해주는 어떤 뭐 시간 관리 매니저라든지 아니면 비서라든지 뭐 이렇게 두고 일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다 하세요? 매니저를 몇 번 뒀는데요. 네. 다 도망가더라고요. 유튜브도 제가 부족하지만서도 아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했는데 의외로 우리가 이런 거 있더라고요. 왜냐면 처음 교회 오시는 분이나 아니면 내가 과연 저 사역을 담당할 수 있을까라는 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겁나서 못하는데 알고 봤더니 너무나 쉬운 조작법에 의해서 요즘에는 편집이 간단한 앱이 좋은 게 워낙 많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안 되겠다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도저히 답답하니까 제가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가끔 그래도 지방 그래도 시간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렇죠. 꽤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살이 많이 빠졌잖아요. 아니 지금 시간 관리도 하셔야 될 것 같아. 찍으시고 편집하시고 계속 네. 하시나 봐요. 하루에 6개 정도 올리시는 거면 6개를 어떻게 저는 인스타 사진 하나도 6개월에 하나 올릴 것 같은데 쉴 때도 그래서 조금 이따도 끝나고 한마디씩 인터뷰를 내가 따갈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그냥 오지는 않아요. 저희 그러면 거기 올라가나요? 오늘 권영찬 TV던데 유튜브 뜬다. 아니 진짜 근데 우리 대표님 나와주신 네. 것만으로 해도 벌써 여기에 그 삶의 에너지와 그 생명의 온기가 가득한 게 느껴져요. 네. 연예인 1호 네. 상담 심리학 박사님이시잖아요. 네네네. 그럼 어떻게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게 되셨나요? 사실은 원래는 목회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주위 목사님들이 그냥 현장 사역을 하면 좋다. 그럼 권영찬 씨가 목사면 우리는 MC를 한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최일도 목사님이나 김동호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다가 고민하던 차에 그 고 최진실 씨 동생이 최진영 씨인데 네. 우연찮게 식사 자리에서 밥을 먹다가 옆자리에 앉게 됐어요. 근데 연락처를 나누고 또 그 소속사 대표가 저랑 친한 선배라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거 보고 그런 케이스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 자살 예방협회를 제가 직접 만들고 근데 어떻게 알았냐면은 악플러 분들이 연예인을 많이 괴롭혀요. 악플러 있으면 저한테 말했어요. 제가 대신 처치해 줄게요. 악플러 제거반입니다. 네네. 안 봐요. 어렸을 때야 이제 뭐 그런데 안 보는 습관이 생겨서 어떻게 보면 저도 네.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아픔 때문에. 저도 사실은 경찰서 근처에도 가기 싫었던 사람인데, 근데 작년에 그 김호중이라는 미스터트롯 출신의 가수가 사실은 성악도 하고 성가하는 걸 저는 교회 찬양대에서 하는 거를 많이 봐서 제가 우울할 때나 힘들 때 그걸 보고 많이 위로를 받았는데 아예 요즘에 온라인상에서 그 사람을 뭐 죽이겠다라는 협박도 막 떠올라서 이거는 도저히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원래는 내가 안 하고 다른 사람 보고 하라고 계속 밀었는데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겁이 나셨나요? 그게 왜냐면 하면은 계속 왔다 갔다 조사받고 또 그쵸, 자료를 좀. 제공해야 되는데 다행히 제가 김호중 씨 대신해서 이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고 또 그게 그분들이 해서 뭐 아직 결과는 안 나오는데 아마 그분들이 조만간에 아마 처벌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뭐냐면은 워낙 심한 욕을 많이 했거든요. 본인이 아닌데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고발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고발로 제가 고발을 했고 또 중요한 거는 알았어. 제가 이제 그분 편을 들어주니까 이제는 거기 안티카페 가면은 김호중 씨 욕이 50%, 제 욕이 50% 있어요. 그래서 저는 덕분에 오래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사실은 그분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이게 상담 심리학 쪽으로 악플러 분들은요, 브레이크 없는 트럭과 같아요. 그래서 누가 브레이크를 잡아주지는 않으면 안 돼서 제가 브레이크를 잡아드는 역할로 제가 다른 걸 원하지 않을 테니까 가정으로 돌아가시라. 대부분 주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네. 물론 남자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 좀 가정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면서 이제 또 그러한 또 일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예인 자살 방지협회는 사실은 제가 연예인인데도 있는지도 몰랐어요. 외람되지만. 네네네네. 근데 어떻게 연예인들이 실제 와서 좀 어떤 고민들을 토로하는지 주로 어떠한 얘기들을 하는지 조금만 조금 오픈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연예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는 사실은 생활고예요. 생활고. 그래서 개그맨 김진 씨는 좀 노출을 해달라고 하니까 우리 개그맨 김진 같은 경우는 저희 KBS 직속 후배인데 사실은 틱장애가 너무 심해서 있는데 제가 그 상담 코칭 석사 시절에 사실은 또 김진 씨는 많이 제가 또 상담을 무료로 해줬어요. 그리고
또 방송에 있을 때마다 제가 들어가기보다는 또 같이 손을 잡고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연예인 송출업을 하고 있어요. 뭐냐, 일이 없는 연예인분들한테 그 방송국이랑 다 연결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건 어떠냐 해서. 기립 그래서 웬만하면 뭐 기획사 대표님보다 대표님이 더 마음을 써주시는 세상에. 그래서 또 뭐 이름은 밝힐 수는 없지만서도 왜 우리 연예인들은 사실은 굉장히 휘황찬란한 조명 안에서 일을 하잖아요. 네. 근데 월급이라는 게 없어요. 그쵸. 그리고 오히려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뭐 사모님이기 때문에 뭐 남편이자 목사님들이 또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은 주위에서 유혹과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약 중독도 될 수 있고 알코올 중독도 될 수 있고 심지어는 그 성중독도 거기 들어가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대할 곳이 어떻게 보면은 잡아주는 게 다른 부분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셨군요, 대표님.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요. 크리스찬 같은 경우에는 너가 왜 하나님을 사랑했고 너가 왜 이 일을 시작했고 좋아하게 되는지. 그래서 물심양면으로 그냥 도와주는 그냥 매니지먼트 소속사 대표는 아닌데 그냥 스폰서 개념으로 응원해주고 있고요. 대신 또 만약에 좀 송사가 있다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 왜냐면은 예전에 억울한 일을 겪었는데 저 혼자 해서 다 이겨내서 방법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한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면은 이겨낼 수 있다라는 도움도 주고 또 뭐 고발 고소를 제가 대행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무료예요, 무료. 네. 아우, 내가 십몇 년 전에 그때 그 얘기 들었어요, 제가. 내가 대표님을 그때 알았어야 돼. 그래서 혹시 또 이 방송을 보시고 있는 또 우리 크리스찬들 후배들 중에 모든 상담사는 일단은 지퍼락이에요. 그 윤리 규정에 있어서 누가 상담을 그쵸. 받으러 온지를 얘기를 못하니까 어딘지 열려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달란트를 줬거든요. 근데 그 달란트를 찾지 못하는 사람에게 또 달란트를 찾게 해줌으로써 또 제2의 전성기를 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전성기라는 것도 아시잖아요. 한 번씩 해보면 뭐냐면은 그것 쫓아가다 보면요 사람이 망가지기 때문에 자기 삶을 챙기고 행복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그 사실 신앙에서도 중요한 게 what이 아니라 why잖아요. 네? 왜? 근데 그 삶의 why를 찾아주시는 것이야말로 저는 가장 큰 생명을 살리는 사역인 것 같아서 너무나도 대표님 존경스럽습니다. 네, 아유 정말. 우리 대표님이 나눔 천사로도 엄청 유명하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2005년도 그러한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사실은 멘붕이 왔어요. 근데 좀 마음이 달라진 게 그 청지기의 삶으로 바뀐 게 이것 또한도 내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 사실은 그 유죄에서 무죄 받을 때 하나님한테 좀 서원을 한 게 있는데 그거를 지켜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때부터 뭐 아파트 경비나 아니면은 청소하시는 어머님들 위해서 작은 선물을 하다가 저도 사실은 아이를 좀 늦게 가졌어요. 왜냐면은 저랑 제 아내는 난임 부부래서 첫째 아이는 인공수정 두 번 만에 낳았고 둘째는 네 번 만에 낳았거든요. 그래서 첫째 아이를 돌잔치를 하면서 사실은 가족들이랑 놀러 가려고 모아놨던 돈인데 첫째 아이 돌잔치를 하고 여섯 분을 시각장애인 개안수술을 시작해서. 개안수술이요? 네네네. 그래서 실로와 망가에서 그 개안수술을 했는데 저는 특수렌즈가만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다른 분들도 도와주셔갖고 그 여섯 명에서 지금 112분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한부모가정 사랑에는 제가 또 매년 또 운영 기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제가 때 되면은 계속해서 또 도네이션을 하고 기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변에서 막 이렇게 좋은 일 하고 기부하고 이러면서 왜 이렇게 떠벌리냐 막 이렇게는 말씀 안 하시나요 혹시? 제가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다 알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쵸? 왜냐면은 그게 계기가 있었던 게 사실은 저도 제 자신을 드러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외가 쪽으로 전부 사촌 형들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근데 한 번은 실로아 망가에 우연찮게 기사가 나가게 됐고 시채널 바로 프로그램에서 딱 한 번만 공개해달라고 해서 공개를 했는데 그때 방송을 보시고 아니 권영찬도 하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그래서 막 기부가 막 늘어났네. 기부가 몇 번 하는 늘어났고 또 이호선 박사랑 되게 친해요. 근데 이호선 박사가 자기 친구가 안과 의사인데 그 시각장애인 기안수술 하라고 했는데도 못했대요. 여유가 안 돼서. 근데 오빠 같은 사람이 하는 거 보고 정말 자존심 상해갖고 두 명이 생명을 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권영찬이 그런 내용을 언론이나 유튜브 상에서 공개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저는 조금인데 제가 이제 마중물이 돼서 네. 그게 한부모 가정 사랑의 고정기 부분이 늘어나고 또 시각장애인 개안술이 늘어나고 또 최일도 바포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제가 거기 밥으로 갔다라고 하는 걸 자꾸 알리다 보니까 다른 연예인분들도 형 나도 좀 도와주고 싶어 뭐 오빠 나도 참여할래 그래서 다 할 수 있게 연결을 다 해주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왼손이 한 거를 막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소문하죠. 오해를 하지 마시고. 아니에요. 절대로 홍보를 안 하게 되거든요. 같이 하자 좋은 일. 맞아요. 근데 사실은 좋은 일을 하고 싶고 선한 일을 나도 무언가 하고 싶은데 나 어디서 해야 돼?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나 어디 뭐 해야 돼? 다 하는 것 같은데 나만 안 하는 것 같아. 이런 분들 많이 계신데 이렇게 사실은 앞에 나서 계신 분들이 이런 거 있습니다. 여기 필요합니다. 네. 이러면은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선한 영향력이죠. 정말 많거든요. 많아요. 그렇게 꿈꾸는 분들한테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말 혹시 있으세요?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물론 또 방송 출연료 부분처럼 일정 부분 저한테 도움이 되고 또 그걸 다 대부분 기부를 하는데요. 근데 내가 과연 돈을 위해서 시작했다면 저게 됐을까? 안 됐다고 봐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고 철학적으로도 네. 돈을 위해 하지 말고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라.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엔잡러를 하시는 분 중에 하나가 뭐 100만 원이 더 번다, 200만 원을 더 번다 해서 생활에 돈을 버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하잖아요. 그 일 포기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하고 갑자기 자기 막 자존감도 건드리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와 연결된 엔잡러, 아르바이트가 됐던 뭐든 간에 내가 만약에 커피점을 꿈꾸는 직장인이라 네. 그러면은요. 밤 명업하는 데 가서 뭐 조금씩 늦게 오라도 커피를 하면서 그 꿈을 꿀 수 있는 건데 근데 전혀 별개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 다른 엔잡러가 되면은 거기에서 오는 상처를 이겨내지 못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 이러려고 너 돈 버는 게 쉬운 줄 알아 그러냐 하면은 바로 또 그만두고 상처를 받는데 내가 좋아하는 일을 사람들이 왜 예전 같은 경우에 왜 하나님을 좋아하면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좋아하겠어요? 그거는 내가 사랑하는 분이기 맞아.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엔잡러들에게 돈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돈보다도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더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돈이 붙으면은 그건 저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엔잡러가 되신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이렇게 방송이라서가 아니라 나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한다는 거는 사실은 이꼴 하나님 사랑이고 네네. 예수님 사랑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19 시국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근데 왜 나만 힘들까라고 생각하는데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사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힘든데 그 안에서도 즐거움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제가 200명, 300명 팔로워가 있을 때는 내가 물어보면은 그 크리에이터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 그런 거 갖고 안 돼요 선생님 그쪽 영역이랑 달라요 라고 하다가 이제 제가 되니까 아무래도 연예인 출신이라서 그런 걸 덕을 많이 본 것 같다 여러 가지 이유를 붙이거든요. 아니에요. 합리화를 잡고 왜냐면은 수많은 인기 연예인들이 있는데 대부분 유튜버를 실패하는 이유가 자기를 무게감을 드러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더니 무게감을 드러내지 말고 전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이 일을 했을 때 저 사람들이 좋아할까? 아니면 내 친구들이 좋아할까? 그것도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거는 정말 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한다면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힘든 그 순간에 그 힘든 순간만 지나가면은 이제 성공이 보이는데 많은 분들이 이 힘든 순간에 좌절하고 넘어지더라고요. 봄을 여기 있는데 역까지 팠는데 한 번만 더 파면 되는 그렇죠? 이제 다 내려놓고 하는데 딱 1cm만 더 들어가면 우물이 탁 터져서 그 아프리카 주민들이 다 먹을 수 있는데 그걸 멈추고 또 다른 데를 파니까 안 되래서 저는 많은 엔잡러를 꿈꾸는 여러분들이 딱 1cm만 더 파시고 딱 1분만 더 기다리라는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삽질해도 괜찮다. 그럼요. 좋은 삽질이다. 산 우물을 판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삽질을 하다가 거기가 돌이 부딪혀서 또 다른 데 가고 또 그 삽이 부러지더라도 크리스찬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자기에 대한 사랑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꼭 돌아온다는 걸 믿고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봤던 모습하고는 좀 달라요. 네네네. 저는 그 채널에서 가발 쓰시고 춤추시고 막 이런 거를. 아이고야, 내가 고소미 과자 나라의 102살짜리 할머니인데, 내가 고소미 과자의 여왕이여. 내가 저기 권영찬이한테 고소미 만드는 걸 전수해 줬죠. 제가 좀 스탠딩 개그만 하고 또 교수로서 이런저런 얘기만 하다가 어느 날 제 채널에 보통 40대, 50대 분들도 오지만서 60대, 70대, 80대 분도 많이 오는데 그분들이 잠을 못 주무셔서 아이고. 우울증 약도 드실 경우도 있고 또 수면제를 드신 분이 있어요. 근데 아이고. 제 방송을 보시면서 다들 이제는 켜놓고 잘 주무신대요. 그래서 뭘로 도움을 드릴까 하다가 그러다가 이거저거 다 하다 보니까 완전히 광대가 됐는데, 근데 저는 어차피 광대잖아요. 코미디언이고 그쵸. 개그맨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쁜 뜻이 없다라면은 광대가 되든 어떠한 옷을 입던 간에 나는 주안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 그럼요. 네. 멋지시다. 또 그렇게 또 하니까 또 뭐 구독자도 많이 들어와서 껌값도 돼갖고 그걸 또 기부를 다 하니까요. 네. 그래서 그것 덕분에 또 기부 많이 했습니다. 이 질문 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엔잠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통로이다. 매 순간이 힘든 순간도 많았고요. 매 순간이 오해를 많이 받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랑 나올 때 마음이 다 달라요. 모든 인간들은 방송국에서 만나든 유튜버 상에서 만나든 또 친구 상에. 근데 내가 정말로 저 사람을 좋아해서 한 행동이라면은 상대가 어떠한 행동이나 리액션을 보여도 거기에 실망하지 말고 내가 소명 의식으로 한 일, 내가 엔잡너 여러 가지를 한 만큼 행복하자. 그렇게 그런 주의로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자. 엔잡러가 될 수 있는 우리 대표님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아쉽네요. 인사를 여기서 드려야 돼요. 혹시 네. 아쉬운 분들은 우리 대표님 채널,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대표님의 이 에너지, 이 생명의 온기 가득가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왕성한 이런 네. 생명의 활동 부탁드릴게요. 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